짠할까? 짠,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. 우리 오늘 유경이가 아마 이따 금방 가겠지만 잠깐 왔어요. 일단 오늘 버거킹에서 신메뉴 나왔대요. 버거킹인데 핫도그가 나왔대요. 아메리칸도, 비프칠리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. 아메리칸도는 기본 맛일 거고 이건 비프칠리 맛이겠죠? 멜리쉬 소스가 있는데 요거는 요 기본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예요. 제가 먹어볼게요. 여기다가 좀 벌려서 넣어보자. 벌려서. 멜리쉬 소스는 그거 같아. 피망 소스 있잖아. 왜 코스트코 가면은 이 머스터드랑 케첩은 따로 하고 피망 소스. 제일 궁금한 점은 버거킹에서 굳이 왜 핫도그를 냈냐며, 그리고 잔스미리를 했으니까 소시지가 맛있지 않을까? 딱 그거 두 개지 않을까? 이거 한번 기본만 먹어볼게요. 일단은 내가 먼저 먹어볼게. 먹어보고 맛이 내가 설명과 이게 설명과 얼마나 다른가 볼게요. 일단 소시지가 맛있을 거야. 짜. 머스터드가 허니 머스터드는 아니야. 그냥 이건 확실히 소시지가 일반 소시지보다 좀 짠 거 같아. 짠 거 같고 대신에 뽀드득거리는 감이 더 있어요. 한번 먹을래요? 네. 입이 작아가지고. 어?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괜찮아. 어때? 맛있다. 할라피뇨. 할라피뇨? 응. 할라피뇨 첫 향이 강해요. 그리고 마지막에 머스타드가 너무 많아서 짜. 짜지? 응. 짜고 내가 봤을 때는 머스타드보다 소시지가 너무 짜. 짜. 응. 그치? 너무, 너무 짜. 짜요, 짜요. 많이 좀 짠 편이야. 빵을 많이 먹어야겠다. 입이 정말 작죠? 소시지가 제가 잔스미 거 옛날에 먹어봤는데 너무 짜더라고. 근데 그거 같아, 그치? 응. 기본 핫도그랑 진짜 비슷한데 소시지가 좀 쫀득쫀득, 그러니까 뽀득뽀득한 맛은 있는데 좀 짜. 그게 단점인 것 같아. 그치? 이번에 비프칠리. 이건 좀 매콤하지 않을까? 비프칠리니까? 중요한 건데 짰는데 어쩔 것 같아. 이거 약간 매운맛 느낌 나는데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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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맛있겠다. 귀여워. 한번 먹어볼게요. 섹시하게 이게 묻었어요. 좋아. 많이 매운데? 매운데? 이거 봐. 짜, 이것도. 이거 봐. 근데 확실히 소시지는 뽀득뽀득해. 근데 짜. 입이 작아가지고. 아우 짜. 너무 짜다. 매운 거 못 먹으면 저한테 좀 매워요. 어때요? 한 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. 아 귀여워. 한 번 더 먹고 얘기할래요? 조금만 더 먹어볼까? 근데 매콤해서 이거 훨씬 맛있긴 하다. 훨씬 맛있어. 그리고 비싸. 돈이 더 많은 만큼, 돈이 더 비싼 만큼 맛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어. 이거 맛있어. 그죠? 맛있는데 되게 비프칠리라서 고기 완전 간 게 이렇게 등어리로 있어가지고 훨씬 수제 소시지 맛이 더 나긴 나. 그리고 빵이 되게 부드러워, 둘 다. 빵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근데 중요한 건 매워. 난 매워. 땀나. 하나도 안 먹는데 난. 진짜? 땀나 이거 왜 매워. 근데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으면 진짜 맛없겠다. 그죠? 이게 너무 맛있어. 네. 이거 먼저 먹어야 돼. 이거 향도 이게 확실히 강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소스가 같이 많이 강해버리니까 좀 덜 짠 것 같아. 얘는 그냥 소시지만 짜서 확 짠데 이거는 이거 겉에가 너무 세버 너무 매콤하니까 좀 덜 짜. 좀 약간 매콤한데 그 정도는 안 막 매워서 이건 아닌데 매콤해요. 매콤해서 맛있어. 지금 땀날 정도? 매운데 여기 묻으니까 얼얼한데? 피부가 약해서 그래요. 아, 당연히 두 개 중에 픽을 한다면 얘. 당연히 얘인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못 먹을 것 같아. 내가 왜냐면 나한테 매우니까. 나는 완전 맛있는데. 아니요 아니요. 언니 드세요. 저 언니 괜찮아요. 저 다이어트 중인데. 그러면서 입으로 와. 아. 끝났다. 여기랑 차지게 한번. 나 이거 먹을게. 아니 저 이제 그만 먹게요. 수아 먹어야죠. 수아 먹방인데. 미안한데 먹방은 계속해서 배고픔 또 먹으면 돼요. 오케이. 맛있네. 소시지 식감도 나. 얘가 너무 짠데? 이거 먹어. 이거는 소시지 말고 소스도 짜다. 머스터드가 엄청 짜네. 이거 정도면
빵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어, 그치. 빵이 모자라고. 근데 소스 빵이 진짜 맛있어. 응, 빵 되게 부드러워. 안에서 녹아. 이거 먹어. 아니야, 수아 먹어. 이제 많이 먹었어. 나 이거 한번 먹게. 너무 짜. 이거 한입 먹게. 응. 난 다 잘 먹어. 나도 잘 먹는다. 응. 근데 너무 짜. 응. 그치, 짜지? 응, 진짜. 이게 양념 더 센데 불구하고 이게 더 짜. 응. 머스터드가 더 짠 것 같아. 소세지보다 머스터드가 짜. 어. 머스터드가 더 짜다. 먹다 보니까. 이거 먹고 가. 운동해야 되는데. 어, 아니, 너 거 뺏어 먹으면 안 되잖아. 너무 짜다. 너 그거 먹어, 나 이거 먹을래. 그래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입만 먹을까? 한 입에 넣었으면 좋겠다. 양아님 오케이. 근데 거의 다 먹어. 근데 맛은 있어. 핫도그니까 맛이 없을 순 없는데 이건 안 시켜먹겠다. 요거는 난 먹을 것 같아. 만약에 햄버거 하나 시키고 모자랐대. 햄버거 하나, 요거 하나 이렇게? 양배추 뭐? 나도 양배추 뭐? 이거 더 먹어도 돼. 아니야. 이거 그러면 핫도그 짜나 할까? 짜. 아니 해놓고 바로. 아니요. 마지막 막. 원래 같으면 핫도그 먹을 때도 빵을 잘 안 먹는데 너무 짜서 먹어야 돼. 너무 짜서 무조건 먹어야 돼. 그래서 먹방 같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맛도 리뷰도 여러 가지 하고 양이 많은 게 지금 작은데 양이 많아도 막 같이 먹으니까 내가 혼자 먹으면 남기니까 그러면 같이 먹으면 훨씬 좋지. 이거저거 먹을 수 있으니까. 네, 버거킹 신메뉴 핫도그 먹어봤는데요. 아, 개인적으로 요거 비프칠리는 다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매콤하니 매콤한 거 좋아하시고 특히 잔슨비 소세지 좋아하시면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짜. 난 얘는 못 먹었어. 이 많이 먹을 거면 이거 걷어내고 매운 거 못 드시면 요거 옆에 소스 걷어내고 드시는 거 추천하고 햄 자체가 워낙에 짜서 굳이 이렇게 짜게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시간 내면 많이 맞았으면 좋겠다. 그쵸? 잘 먹었습니다.